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황실의 인간 진상품인 공녀로 끌려간 조선의 여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태종 1408년 4월, 어느 날 조선에 갑작스러운 금훈령이 내려집니다. 바로 명나라 황제였던 영락제가 조선 여인들을 궁녀로 바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곱게 기른 딸이 갑작스럽게 타국에 끌려갈까봐 많은 집들이 침이나 약재를 이용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조작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7명이 명나라 영락제에게 보내졌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공녀, 황씨, 여씨, 권씨, 한씨 4명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이는 바로 황씨입니다. 황씨는 중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엄청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황씨가 아이를 유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황씨는 황제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황씨는 조선에 남친이 있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당연히 영락제는 그녀에게 사형을 내리려고 했으나 당시 함께 명나라로 온 궁녀들이 애원해서 그녀는 목숨만 건지고 궁에서 추방당합니다. 두 번째로 궁녀 여씨는 중국인 후궁의 모함으로 죽습니다. 어느 날 중국인 후궁인 조선인 여씨에게 같이 함께 친하게 지내자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중국인 후궁은 단순히 친분을 넘어선 동성애 성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여씨가 성관계를 거절했고 중국인 후궁은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던 중 영락제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궁녀 권씨가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여씨가 차에 독을 타 권씨를 죽였다고 중국인 후궁이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들은 영락제는 한 달 반 동안이나 인두로 여씨를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후에 이 모든 사건이 반전됩니다. 조선인 여씨를 모함했던 중국인 후궁이 바로 어린 환관과 비밀리에 성관계를 가지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영락제는 무려 2,800명이나 되는 궁녀를 죽이는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결국 궁녀로 끌려간 황씨, 권씨, 여씨, 한씨 중에 한씨만이 살아났습니다. 황씨는 애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형당할 뻔하다가 추방당했고 권씨는 19살의 어린 나이로 타국에서 병들어 죽고 여씨는 중국인의 음모로 20살에 인두로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마지막 한 명 한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마지막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영락제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영락제가 죽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명나라 황실에는 그때까지도 순장 문화가 남아있었습니다. 험난한 황실의 운명들을 다 피해 살아남았던 그녀였지만 결국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영락제와 함께 순장될 대상에 뽑히게 됩니다. 당시 순장당하던 후궁들은 모두 모여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 올라가 목을 맨 후에 황제와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나먼 타국에 끌려가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던 이들 모두의 인생이 너무나 슬픈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